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지난 일요일 시작된 산불이 식목일을 하루 앞둔 오늘까지도 곳곳에서 계속됐습니다. 지난 사흘 동안 전국에서 모두 53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난 걸로 집계됐습니다. 충남 홍성과 금산, 그리고 전남 함평과 순천, 그리고 경북 영주에는 한때 산불 3단계가 내려지기도 했었는데, 자, 오후 들어서 반가운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큰 불길은 다 잡힌 상태입니다. 아, 그러면 피해가 가장 컸던 충남 홍성부터 먼저 가보겠습니다.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유덕기 기자, 비도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불이 다 잡힌 겁니까? 네, 저는 지금 올 들어 최대의 산불 피해가 난 충남 홍성에 나와 있습니다. 이곳엔 오후 4시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. 지금은 빗줄기가 제법 굵어졌습니다. 지난 사흘간 이 일대를 가득 메웠던 매캐한 연기도, 냄새도 비와 함께 잦아들고 있습니다. 산림당국은 산불 발생 53시간 만에야 큰 불길을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. 4월 4일 화요일 16시경 주불 진화가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. 이렇게 주불이 진화되기까지 헬기 20대와 소방차 등 180대 넘는 장비, 2,800명이 넘는 인력이 동원됐습니다. 밤사이 불길을 다시 번지게 했던 초속 10m의 강풍도 초속 2에서 6m로 잦아들어 진화에 속도가 붙었습니다. 이번 홍성 산불은 올 들어 발생한 산불 가운데 가장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. 축구장 2,300개에 달하는 산림 1,454헥타르가 불에 탔거나 영향을 받았고, 주택과 창고 등 건물 71채가 불에 탔습니다. 한때 주민 309명이 인근 학교와 마을회관 등에 마련된 대피소에 머물기도 했습니다. 홍성과 함께 산불 3단계가 발령됐던 충남 금산, 전남 함평과 순천, 경북 영주 지역의 대형 산불도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. 어제 낮 전남 순천에서 난 산불은 만 하루 동안 산림 150헥타르를 태웠고, 전남 함평 산불은 산림 450헥타르를 핥히고 꺼졌습니다. 산림당국은 충남 홍성 산불 시작과 관련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3명을 상대로 진술을 받는 등 산불 원인 조사에도 착수했습니다. 지금까지 홍성 산불 현장에서 SBS 유덕기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